여기는 강화도 양사면 덕화리 현장입니다. 지금 두 달째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100평짜리 하나, 100평짜리 둘, 그리고 저 아래는 한실 중목구조 볕집구도 황토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은 간사석으로 저렇게 쌓고요. 그리고 상수도, 지하수, 강역상수도 배관과 또 이 단지 내에서 쓰이는 물탱크에서 상수도 배관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전주에서 이곳까지 지중으로 묻어서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차장 밑에 정화조도 묻고 상수도 계량기도 묻어 놓고요. 물 빠지는 집수정도 저렇게 묻어 놨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한쪽으로 이렇게 다듬석으로 올려 놓고요. 그리고 이 산에서 나오는 돌이 많아서 간사석 외 나머지는 자연석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나온 걸로 자연석으로 썼습니다. 여기는 15평을 지금 기초 공사를 해놨고요. 여기는 일반 중목구조 기둥 150mm짜리로 세우고 LC 벽들로 조적해서 집을 지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물이 건수인지 샘물인지 저렇게 계속 저 정도의 양으로 나와서 지금 작은 연못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수로 축구관을 미리 다 묻어 놓고 이렇게 해서 저기 거쳐서 저 집수정으로 해서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는 거는 이렇게 이중벽관 단지는 150mm 묻었고요. 1급입니다. 1급짜리 묻어야 10년 20년 가도 내려앉지 않습니다. 여기는 차가 올라타도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2단지도 저렇게 축대 싸면서 축대 싼 부분에 기초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오가를 뚫어서 콘크리트 기둥을 세울 겁니다. 60일간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일에 진척이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사고 없이 오늘 마지막 축구관을 묶고 전기 배선을 놓은 다음에 다음주 화요일쯤에 주차장 두 곳과 도로 부분을 포장을 하면 토목공사 1차 공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는 조경석을 쌌는데요.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이 돌산 쪽으로 물이 흐르면 이 조경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석 쪽으로 흙을 등성을 만들어 가지고 빗물이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게 이렇게 집수정 쪽으로 물이 내려가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돌과 돌 사이는 매지목이라고 해서 연산홍이나 철쭉, 꽃나무 그런 거를 심어서 흙을 가득 채워줘야 돌이 밀리지 않습니다. 여기 상수도도 묻어놓고 저기 오수바지를 묻어서 변기, 화장실 변기와 그리고 세면기 생활용수
주방물 그런 것들이 여기 오수바지를 거쳐서 이렇게 정화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수바지 밑에 그 주걱같이 생긴 것이 생활용수를 받아내는 건데 저기에 물이 꽉 차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주 냄새를 차단시켜 주는 겁니다. 요 한 세트가 18만원 20만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우화, 정화주에 공기를 넣어주는 불우화, 불우화도 이렇게 세치가 되어 있고 또 전기도 같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화주가 이렇게 묻어져 있고요. 정화주를 묻고 난 다음에 물을 가득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비가 와도 정화주가 뜨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정화주가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빼놓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축대 공사, 조경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맨홀도 주차장 높이에 맞춰서 벽돌을 싸서 콘크리트 칠 수 있는 마감 높이까지 벽돌을 쌓아 주어야 마감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도로에도 이렇게 집수정, 차가 다니는 주차장이나 도로 부분은 이렇게 콘크리트 위에 그레이팅을 두꺼운 거를 올려 놓으셔야 차가 올라가도 이게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보통 75바를 써주면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50바를 쓰면 큰 차가 올라가면 가운데가 푹 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축구관을 묶고 있는데요. 여기에 축구관을 들어주는 집게, 그리고 축구관을 이렇게 묻어서 약간 경사를 물근역 쪽으로 주어서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은 시멘트 벽돌로 저렇게 막아서 콘크리트를 칠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 위에도 그레이팅을 얹어야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다 이중벽과 일부분 다 묻었습니다. 가격은 비싸도 땅속에 묻는 건 좋은 걸로 시공해야 나중에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 유명성 한옥연구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